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전에 첫 투어메이트로 정말 멋진 공연 보여준 허니푸퍼 분들에게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떨리네요, 엄청. 와, 되게 떨린다. 왜 이렇게 떨리지? 아, 저희가 전국 클럽 투어 조인트 공연 현대비행을 기획을 하게 된 이야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저희가 공연을 좀 많이 못했던 좀 시기가 있었죠. 네, 뭐, 이 친구가, 네, 지금 노란색 옷 입고 있는 애저에, 네, 그 외국에도 잠깐 다녀오고 뭐 그러면서 좀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공연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많이 하고 싶었고. 그런데 이제 공연이 좀 없으니까 이제 여가 시간들이 좀 나잖아요. 지금 보다 보니까 그 되게 당연한 건데 제가 지금도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굉장히 유명한 락밴드들 혹은 락 뮤지션들, 해외에 있는 그런 뮤지션들이 새 앨범을 발매할 때마다 요즘에 이제 SNS로 그 투어 스케줄이 올라와요. 투어 스케줄이 올라오면 한 달에 30일이면 한 28일 정도가 공연이에요. 그러니까 뭐 4월 스케줄이 올라오면 4월 1일, 2일, 3일 그리고 넘어가서 5일, 6일, 7일, 8일, 9일 또 넘어가서 뭐 11일, 12일 이런 식으로 공연이 잡혀 있는 거예요.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뭐 주말, 평일 이런 거 그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름만 되면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뭐 그런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뭐 하고 있었죠 여태까지? 한 달에 저희가 클럽 공연을 한 10번, 11번 정도 했을 때가 진짜 많이 했을 때였거든요. 한 달에 11번, 10번 정도 하려면 4주니까 일단 금토 뭐 8번이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공연을 2탕 뛰는 날도 있었어요. 예, 네, 뭐 그런 식으로 뭐 토요일날 낮에 공연하고 토요일날 밤에 공연하고 막 이렇게. 근데 그때가 아마 제일 많이 했을 때일 거예요. 저희가 공연이라는 거를. 근데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뮤지션들이요. 지금도 그렇게 유명한 뮤지션들인데. 근데 그분들이 공연하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큰 대형 공연장 이런 데가 아니라 정말 이런 클럽이에요. 이런 클럽에서 그렇게 유명한 밴드들을 코앞에서 볼 수 있는데 그걸 투어를 도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옛날부터 봐왔던 건데 새삼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될 게 뭐 있어 하면 되지. 허니푸퍼 같은 이렇게 멋있는 동료 팀도 이제 옆에 있고 허니푸퍼 사랑해. 그리고 저희가 어디서 공연을 하든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감사한 여러분들이 계시고 저희만 준비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자 아직 거. 그래서 잡았어요. 저희가 잡고서 주위 팀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연락을 하니까 뭐 어떤 팀은 그러더라고요. 형 왜 고생을 그렇게 사서 하세요? 근데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너무 신나요. 저 지금 너무 신나고. 그리고 그 첫 공연 첫 무대를 프리보드 라이브홀에서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여기 김버드 사장님께 예, 버드 형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런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허니페퍼의 보컬 김경준 씨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 브로큰 발렌타인도 가장 거의 밴드 초창기 때부터 가장 많은 공연을 한 곳이 바로 이 프리버드라는 곳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이전도 몇 번 하시고 이름도 조금씩 바뀌었지만 FB였다가 다시 프리버드였다가 이렇게 좀 바뀌었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 계속 공연을 했던 라이브 클럽 중에서 지금까지도 그 이름 그대로 그 사장님께서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 곳은 여기가 거의 유일해요. 네, 그런 곳이에요. 저희가 지금처럼 3인조일 때, 4인조일 때, 5인조일 때 바뀌는 모습 그런 모습을 다 보셨어요. 여기 이 프리버드라는 장소에서 그 모습을 다 선보였었고 그래서 꼭 여기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첫 곡을 그때 저희가 예전에 제일 많이 했던 포맷에
모습으로 그때 했던 곡으로 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왓츠니드라는 곡 정말 오랜만에 버드 형님 앞에서 저희가 들려드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클럽 투어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국을 우리 소중한 팀들이랑 같이 돌고서 다시 서울로 돌아올 거예요. 분명히 모르긴 모르지만 저희 브로큰 발렌타인이 그 기간 동안 최소한 뭐 한 단계나 반 단계 이상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이 자리에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들죠? 제가 이 팀원에 대해서 얘기만 해도 한 시간을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다음 곡 역시 그 시절에 했던 곡이에요. 그 시절에 했던 곡인데 새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난 모습을 프리버드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거라 역시 떨리고 긴장되는데 런 하겠습니다.